일단 어디 가는지를 좀 가르쳐도 될까요? 예, 그거 되게 네. 궁금합니다. 예. 근데 지금 최근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드래곤볼이 리장이라는 도시에 떨어졌다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하고 그런 얘기 누가 이렇게 해줘요? 저 신미환 님 아니요, 이 친구가 네, 저분이 말씀 리장은 처음 들어보는데 중국의 리장 자 일단 여기가 리장이에요. 아 오셔. 공기가 도착도 공기 너무 좋지. 했습니다. 여기가 해발 2,000 2,400. 아 그래요? 예 형 허니. 와. 오. 아 장난하지 말아요. 이거 목백이잖아요. 아니 이게 지금 야 폭탄 아니야? 저상 올라왔다고. 폭탄이 히트다. 형님 그러고 보니까 조금 부은 것 같으세요. 야 이거 히트되고 진짜 통통인데요? 자 어쨌든 리장이 왔으니까 우리 중요한 일 하나 시작해야죠. 손오공 레이스를 아... 우리 숙소는 리장 고성 안에 있습니다. 리장 고성이라는 그 마을은 여의도 공원의 한 3배? 그 마을 어딘가에 있는 숙소를 찾아오게 될 거고요. 가장 늦게 숙소에 도착하시는 분이 손오공이 될 거고요. 그 손오공의 벌칙은 얼굴에 원숭이 문신을 새겨드릴 거예요. 원숭이 문신을 한다고? 일주일 동안 원숭이로 살게 됩니다. 시작부터 학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죠, 그분은 일주일 내내. 아, 괜찮다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. 근데 해나는 뭐야? 그런 거 하나 정도는 해놔 이래가지고 끝날 거예요. 잘은 모르겠습니다. 꿀잠. 재현이도 사실은 같이 해서 졌을 경우 3장짜리를 내놨으면 좋겠어. 꿀찌라면. 꿀찌만 하면 돼 저는. 어. 전 꿀찌만. 그렇죠. 꿀찌만 안 하면. 꿀찌만 안 하면 3장이니까. 좋아요. 공평하게. 공평하게? 네 그럼요.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 숙소가 과연 어디냐 그게 중요하겠죠? 잠시 후에 모두 헤어지게 될 거예요. 자유롭게 연합하거나 배신하면서 숙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. 방어도 씨, 이분은 뭐예요? 이분은 이분을 잡고 이분은 이분을 잡네요. 매군지 매군지. 지원이 축하한다 손으로. 일단 잡고 있습니다.